네, 계속해서 내일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확인해보는 내일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여러분들께 언급드릴까 합니다. 이미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지난 2021년 1월 달 정도에 이 용마로지스, 즉 백신 유통 자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앞으로 이제 국내에 유통이 된다면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또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1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력하게 다시금 또 반등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당 확대,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소각, 즉이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앞으로 3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계열사 ST팜이 제네반트 사이언스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및 상업화에 필수적인 LNP 약물 전단체 기술 도입에 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미 이제 이 계열사인 ST팜은 한 1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난 상황이고, 이 동아소시홀딩스도 한 6% 정도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열사인 ST팜은 mRNA 합성과 항체 생성의 중요한 핵심 기술인 5프라임 캐핑 기술을 유일하게 현재 갖고 있고, 현재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글로벌 특허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직접 백신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각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소한 12만 8천 원대까지는 현재의 상승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만 8천 원짜리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돌파가 된다면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대로 11만 원짜리가 무너진다면 추세가 다시 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11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사 ST팜도 지난주부터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아 소시홀딩스 제시해드렸고, 목표가 12만 8천 원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라파스입니다. 네. 오늘 지금 마감이 됐는데 1000.65를 찍었네요. 코스닥이. 20년 근데 이게 예, 만이라고 하네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 1000을 기점으로 해서 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거의 그냥 판이거든요. 거기 뭐 NC 소프트도 있었고 하나투어도 있었는데 전부 코스닥을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40%는 바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아까 SK 이노베이션 제외하고 삼성 SDI는 마이너스더라고요, 지금. LG화학도 거의 보합이고.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급등을 했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주 하나는 골라야 될것 같아서 라파스를 가지고 온 거고, 주사를 대신하는 패치형 제품, 마이크로 니들, 이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뭐냐면 수백 마이크로미터예요. 수백 마이크로미터 단위는 100만 분의 1미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얇은 미세침을 이용하는 건데, 주사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피 뽑을 때 저는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러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일반인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때 이런데, 이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치매 환자 중에서도 특히 중증,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경구용 알약을 먹기도 힘들거니와 주사는 안 돼요. 주사는 못 맞아요. 그래서 이 도네페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치매약의 대표 성분을 의미하는 거고, 도네피질이. 여기서 지금 일본의 에자이사가 개발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이름이 아리셉트 정입니다. 아리셉트 정. 그래서 경구용 약이고요. 이 지금 도네피질을 성분으로 하는 이 지금 요쪽, 이 지금 치매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먹는 거를 주사 형태로 바꾸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일반 주사가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게 셀트리온하고 아이큐어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라파스의 짝꿍은 누구냐면 보령 제약이에요. 지난해 5월 달에 도네페질 성분 패치제, 이 성분명으로 그 프로젝트명으로 BR4002 이름을 붙여놨고, 일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연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상이긴 한데,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은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이 돈의 폐질 그 성분 중에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으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 이게 지금은 알츠하이머로 적용이 되는데 어떤 질병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지금 너무 힘든 어떤 질병들에 다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치매 쪽이 뚫리게 되면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파스 오늘 조금 장중에 좀 잡았으면 좀 아쉬운데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종가가 높게 끝나버렸어요. 지금 네. 거의 종가 최고가로 끝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몇 달인가요? 거의 지금 1년여 가까이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위에 지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3만 1천 원으로 잡았는데 2020년 6월 달 가격이 3만 8,900원입니다. 거기를 넘었으면 이제 4만 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종가가 1,000.65입니다. 코스닥이 근 21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이를 기점으로 좀 코스닥의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고 두 분 모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분석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